2015년 구리 당구 월드컵 쿠드롱 선수와 타스데미르 선수의 준결승전 중에서 쿠드롱 선수의 15점째 샷입니다. 쿠드롱 선수는 어떻게 쳤을까요?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쳐서 득점할 수도 있지만, 쿠드롱 선수는 노란 공을 치는 세워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14대 21로 타스데미르 선수에게 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비와 포지션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세워치기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무회전이라면 4분의 1 이하로 얇게 쳐야 하지만, 그래서는 키스가 나거나 수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께를 쓸수 있도록 미세한 역회전을 더해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공략법으로 쿠드롱 선수는 득점을 했을까요? 실전에서는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결과도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타스데미르 선수가 이겼는데요. 어떻게 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선수마다 그 선수만의 의도를 가지고 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공 비껴치기와 노란 공 세워치기 모두 연습해 보고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